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원화성입니다. 어제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던 대원화성,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오늘 더 가긴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 숫자가 찍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에 조금 기대 못 미친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 리비안과 엮이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대원화성 오늘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원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이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 대원화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실까요? 사차장님이? 네. 네, 항상 양보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뭐 대원화성 어제 리비안 관련주로 전반적인 급등세들이 좀 펼쳐졌어요. 이 리비안 되게 좀 기대감이 컸었죠. 상장 당시에 조지 소로스도 이거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한화로 2조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폭망이긴 한데 결국에는 또 이제 픽업트럭 중심으로 해서 네.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주가 하락은 일단 멈췄어요. 25달러 선에서 지지받고 약간 횡보 중인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일단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투자 금융사도 2분기 호실적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넘게 증가를 했다. 물론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워낙에 소량 생산됐기 때문에 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0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시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쪽으로 자동차 시트용 합성 피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 말고도 스포츠 브랜드라던가 이런 쪽들로 가죽 관련된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2분기 인도 대수가 1분기 대비해서 18%가 감소했어요. 근데 오히려 리비안은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팀 쿡 CEO, 지금 애플이죠. 애플 쪽에서 리비안 쪽 관련된 그 차량 픽업 트럭을 어떤 행사 기간 동안에 빌려 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애플카가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런 리비안 쪽과 협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통형 배터리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TCC 스틸, 뭐 삼진 L&D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거기다 동국 RNS라든가 에코캠, 뭐 와이어링 하네스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대원화성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저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생산량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네. 커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생산 목표를 좀 채우는지 2만 5천 대 목표치를 재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까지 8천 대였습니다. 한 1만 7천 대 정도 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대원화성의 주가는 최근에 121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듯 안 무너지는 듯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적 자리.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일단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실적이 완벽하게 리비안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원화성 일단은 뭐 리비안과 엮이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인데 실적, 숫자가 찍히는 걸 조금 더 봐야겠다라는 사차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대원화성 안 갑니까? 네, 어제 완벽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대원화성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조피형 그리고 또 벽지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벽지 관련된 쪽 하고 있고 화공약품 이런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벽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문업체가 두세 개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네. 쪽이다 보니까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합성피혁 같은 경우는 나이키, 아디다스, 윌슨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사가 주요 고객사지만은 이제 이런 합성피혁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2020년도 이후부터는 아직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또 다른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쪽에서 합성피혁 잘 만들다 보니까 국내 최초의 고급 습식 합성피혁을 출시해서 자동차 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리비안 쪽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또 어제는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았다고 하게 되지만 네. 아직도 어떤 매출의 확대나 결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 이런 내장재나 그리고 시트 관련된 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이 가장 큰 핵심인데 솔직히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네. 거의 기존의 내연기관의 변화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업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수익성이 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규모 쪽에서는 아직 좀 더 눈 확인을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회사가 시총이 1200억까지 올라왔다. 일단 기대감이 먼저 앞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앞으로의 성장 실적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비안이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서 대원화성도 숫자가 함께 찍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